울스워크대 전세계 신발대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주입니다. 커즈와 노스페이스의 콜라보레이션 눕시고요. 여기 700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게 700g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저는 홍콩에서 샀다. 관세 부가세 다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샀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든다라는 거. 네, 이렇게. 지금 스타엑스에서도 한 900달러 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만족스러운데 좀 입기 약간 부담되는 컬러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제가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처음 신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실 철 지났어요. 왜냐면 제가 늦게 찾으러 갔기 때문에 요 제품입니다. 나이키 일반 빨간 박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DD3357100이 스타일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 사이즈 275고요. 나이키 덩크 로우 레트로 PRM 프리미엄. 이게 뭐냐면 할로윈 때마다 나이키에서는 신발을 발매를 하는데 사실 머미 덩크 SB에서 이제 미라 덩크가 나왔죠. 그리고 에어포스 1이 나왔습니다. 미라 덩크는 우주로 갔고 에어포스 1은 우리 곁에 남아있죠. 근데 이 제품은 그 사이쯤에 있는 리셀가 30만원대 초반 정도 하고 있고요. 요 제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로윈 덩크인데요. 할로윈은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1월 말에 나왔는지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뭐 물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케팅은 아닐 거예요. 마케팅은 날짜를 맞추고 싶었을 겁니다. 10월 말로. 어쨌든 우리 곁에는 1월 말에 나왔다. 그래서 요 제품이 바로 덩크 로우 할로윈 제품입니다. 자, 저는 당첨이 됐고요. 무려 MVP 할인 6,500원을 받아서 122,600원에 구매를 한 할인도 해주더라고요. 나이키 서울 감사합니다. 나이키 서울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크고 아름답더라고요. 둘러볼 시간은 좀 다른 스케줄 때문에 없어가지고 보고 왔는데 한번 명동에 가실 일이 있으면 나이키 서울도 볼만하니까 한번 가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갖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야광솔은 뭐 우리 같은 철없는 아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야광솔이기도 하지만 지금 때는 바야흐로 대범고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저희 사무실이 압구정동인데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범고래를 싣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한 명 있고요. 어쨌든 범고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범고래 신고 다니면 더 이상 유니크하지는 못하다라는 말씀을 물론 예쁜 신발입니다. 뭐 너무나 예쁜 신발이고 그만큼 인기가 많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요 정도 신으면 특별한 것 같아 그리고 무난해 라는 말씀 동시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가까이서 보면 여기 드로잉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요 막 눈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데 이게 할로윈 느낌에 맞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것이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스우시와 쌍라인, 이 혓바닥이 펌킨 색깔, 펌킨 여러분 아시죠? 할로윈 때 우리 다들 그 늙은 호박에다가 눈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 촛불 켜고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림으로 많이 봤잖아요. 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 거 하면 엄마한테 혼나죠. 너 엄마 왜 먹을 거 갖고 장난쳐! 이러면서 어쨌든 그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난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넣어준 그리고 밤이 되면 뭐다? 클럽에 여러분들 클럽 자주 가시잖아요. 나이트클럽, 뭐 클럽 이런 데 자주 가실 때 이게 싹 빛난다. 야광이 굉장히 세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토박스는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재질을 한번 볼게요. 가피는 천연 가죽, 소가죽이고요. 합성 가죽이 함께 혼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이 소가죽이고 이 부분이 합성 가죽인 것은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확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 눈 그림들도 제가 야광인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 부분도 야광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나이키가 보통은 여기 자수 들어가 있는데 그냥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도 이제 눈 모양이 프린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밤에는 이 부분이 싹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 재미까지 줄 수 있는데 야광이 그렇게 바닥처럼 강렬하게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제가 빛을 지금 좀 많이 볼 수 있게 해두긴 했는데 이따 야광샷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라이트를 한 3시간 정도 쐬어놓은 상태인데 야광이 상당히 강합니다. 옛날에 EG350 그 야광 버전도 굉장히 강했는데 그거에 못지않은 야광이 이렇게 빛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고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여기에 예, 드로잉들도 야광으로 살짝 빛나고 있다. 물론 바닥만큼 강하진 않지만
이렇게 야광이 빛나면서 굉장히 예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오, 진짜 예쁜데? 근데 여기 어차피 바닥이 다 더러워지잖아. 까매지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야광에 흥분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다. 인스를 보시면 나이키 로고 옆에 거미가 한 마리, 거미가 집을 타고 올라,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미가 한 마리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 이곳 저곳에서 우리가 할로윈의 느낌을 강렬하게 여러 가지로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할로윈이라고 하면은 머미라든지 뭐 이런 제품 보면 너무 강렬하고 뭐 할로윈 에어포스 원 그 해골이 발바닥 모양 들어가 있는 제품하고 막 너무나 강렬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신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제품은 할로윈의 특징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상생활에 신기가 너무 무난한 컬러다 그리고 밤에는 변신한다라는 매력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리셀가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 제품 갖고 싶으실 텐데 발끝에서는 어떤지 착샷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일단은 정사이즈로 갔습니다. 275 정사이즈로 갔는데 제가 왼발보다 오른발이 살짝 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살짝 찡기는데 요건 이제 3시간 이상 신고 있을 때 아플 각이다. 하지만 늘어날 각이라서 정사이즈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 조금씩 늘리면 될 것 같고요. 아웃솔이 야광인데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야광을 보여주기는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옆부분의 야광만을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그리고 미드솔도 보시면 새하얀색이 아니라 약간이 톤다운, 약간 크림 색깔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발 자체가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면서 고급스럽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위에서 볼 때 이 혓바닥은 흰색으로 했으면 좀 더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들의 선택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착샷까지 보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제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30만 원대 주고 살만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원가는 12만 9천 원인데 나는 차라리 이것보다 범고래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많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리뷰를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